헤어하고 지금 쉐이까지 잡아놨고요. 밑에 있는 거스러미들이랑 한번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베이스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는 제가 리페어링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조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베이스는 이거 발라볼 건데요. 아이즈미의 네오 베이스 젤이고 정도는 미드예요. 이 정도 정도는 되게 발림성은 부드러운 편이고 흐르거나 하지는 딱 않을 정도? 근데 이제 얘네들이 흐르지 않으려면 케어를 잘 해줘야겠죠? 제 손은 저희 샵에서 민트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거랑 큐티클 제거해주셨고 제가 쉐입 잡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톱이 원래부터 나기를 조금 얇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발열감을 잘 느끼거든요. 파츠 뗄 때에도 되게 아파하고 좀 예민한 편인데 무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좋은 점 또 있다. 냄새가 그 꼬리꼬리 냄새가 안 나요. 지젤리는 꼬리꼬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뭔가 지젤리를 발에다 바르면 진짜 민망할 정도? 잘 발라주었으면은 한번 큐어링을 하고 나올게요. 요렇게 지금 깔끔하게 다 발라놨고요. 반대손도 한번 바르고 오겠습니다. 반대손까지 베이스 바르고 60초 큐어하고 왔어요. 이제 젤 클렌저 사용해서 닦아준 다음에 마트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양손에다가 베이스 젤은 다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랄까 습관? 미경화제 다 닦아줬고요. 지금 쉐입은 약간 포인티드, 그러니까 스틸레토에 가까운 아몬드를 하려고 해봤어요. 스틸레토까지는 아닌 바로 그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갑작스럽게 하는 거라 뭘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꺼내놓은 젤들은 좀 많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꺼내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다 쓰긴 쓸지 일단은 뭔가 신상 위주로 그리고 봄 위주로 꺼내보긴 했거든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려다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꿀까? 쓸까? 고민이다.
그냥 해볼게요. 원콧 바르면 요 정도의 색감이고요. 원콧만 해줄게요. 너무 티가 안 나서 다른 걸 가져와 봤어요. 이건 괜찮을까? 너무 튀네. 중간이 없는 느낌이지만, 그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발라서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지금 사용한 제품은 펄스 194번. 이거는 펄스 봄신상이에요. 그리고 크레이지 탑으로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크레이지 탑에 발라주고, 이게 꼭 뿌리는 글리터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약간 입자가 작거나 고운 거면은 충분히 발라도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잘 뿌려줄게요. 지금 뿌리고 있는 요 푸셔, 요 스파츌라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와서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글리터를 털어주세요. 갑자기 간단하게 마블이나 할까 싶어서 마블을 했습니다. 괜찮은데?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는데 약간 노란색이랑 연보라색이랑 했고요. 노란색은 369번이고 연보라는 금방 쓴 370번이에요. 뭔가 오늘따라 한 번에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 중지를 떼버려야겠어요. 이게 뭔가 계속 저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글루를 적당량 짜주고, 아이고, 이런, 흘렸다. 벌써 예뻐요. 어느 정도 모양 만들어주고 글루 드라이 뿌릴게요. 마음에 드네요. 아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졌는데 얘는 예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픽스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애들을. 오랜만에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글리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아이즈미 스텔라비. 큐어링 해줄게요. 크리스탈로만 할까 다른 색깔을 섞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크리스탈로만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서 크리스탈 컬러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위치 잡아서 바로 글로 붙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올려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글루드라이 뿌려줍니다. 역시 저희 화려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줄란체인을 잘라서 스톤 윗부분을 조금 꾸며볼게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 그냥 이걸 써보겠습니다. 제공각 큐어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큐어링 할게요. 여기 엄지에는 소지랑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마블을 조금 표현을 살짝만 해준 다음에 꾸며볼게요. 브러쉬로 살살살살 경계를 풀어주세요. 요 정도로 그냥 느낌만 내고 바로 그냥 큐어링 할게요. 스톤을 잘 올려주고 위치 확인한 다음에 글루드라이 뿌려줄게요. 이 왕관을 하나 달아줘볼까 해요. 이 왕관은 캔디스톤 건데 사실 이게 그 쪼꼬미 손톱 분들을 위해서 나온 파츠인데 저는 이렇게 꾸미는 데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픽스젤에 담궜다가 빼서 위에 얹어주세요. 사이즈가 딱 좋네요. 귀여워.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까 쓰고 싶다 했던 요거는 조그맣게 그냥 하나 붙여야겠는데요. 아니다. 그냥 안 붙일게요. 아까 사실 이거는 이제 쓰려고 꺼내놓은 건데 그냥 안 붙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요런 로고 많이 했으니까 패스하고 오랜만에 요 쪼꼬미 크리스탈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여기 새끼손가락 가쪽에다가 쓰와 붙이기. 아직도 저희 샵에서는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로 올려주고 이쯤 되니까 마블이 살짝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완성도가 그래도 올라갔을 테니까 글루드라이 칙칙 뿌려 마무리해줄게요. 자, 이제 아트는 끝났고요. 휴, 이제 오버레이랑 마무리만 하고 끝! 네, 오늘은 마무리를 둘 중에 하나로 할 건데 적절히 그냥 섞어서 써볼게요. 딱히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 풀스톤부터 제가 원래 오늘 이거 셀프네일 찍을 때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손 했어요.
그래도 반대쏘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하긴 하거든요. 한 호다다닥 하면 30분? 이긴 한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첫 냉장고에 우유가 있길래 지금 그걸 먹었습니다. 이게 그냥 샵에서 일하면서 슬픈 일할 때에는 시간 날 때마다 한 손씩 한 손씩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또 샵도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아침 일찍 아니면 밤밖에 없어서 아침 일찍은 조금 쉽지 않으니까. 괜찮게 발렸으면은 각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옆에는 그냥 이걸로 해볼까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네 번째는 완성이니까 새끼손가락 해줄게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엄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매가 빨간 옷을 입었더니 옷이 되게 시광이네요. 계속 보이고 있어. 이런 파츠들은 이 사이사이를 잘 메꿔줘야지 떨어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닦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반대손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짠! 반대속 손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두 개는 그냥 뿌리는 글리터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배가 고프군.